네, 8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워? 뭐 이러면서 웃었던 적이 있어요. 소는 우리와 함께 참 오랜 시간 친한 벗처럼 지내온 짐승입니다. 소를 키울 때에 과거는 그렇게 키웠어요.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소를 끌고 나가서 언덕 위에다가 풀어놓으면, 물론 거기다 끈을 이렇게 묶어놓긴 하죠. 소가 유유자적하게 언덕에 풀을 뜯어먹으면서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 때 되면 그 소를 끌고 들어오는 그런 낭만이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료를 먹이고 하느라고 예전만은 못하지만은요. 근데 소를 외양간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한여름이나 봄, 가을엔 괜찮지만 겨울에는요. 먹일 게 없습니다. 언덕으로 가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풀이 무성할 때 베어놓은 꼴을 소죽을 써서 먹이기도 하고요. 먹입니다. 그럼 그것을 열심히 먹고 이 소가 뭔가 배설돼 놓고 하면은요. 외양간을 치우고 먹이고 하느라고 겨울엔 고생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이 참 고생스럽다 귀찮다 그러면서 소 안 먹여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먹여서 소를 키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에게서 얻는 유익이 훨씬 많기 때문이지요. 소는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새끼를 낳아서 재산을 증식시켰습니다. 나중에 수명을 다하게 되면요. 고기를 제공하고 가죽을 주고 우리에게 뼈까지도 제공했습니다. 그러므로 소의 힘으로 얻은 것이 굉장히 많죠. 잠시 귀찮지만 거기서 얻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힘들어도 늘 유익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밀어놓으면 안 됩니다. 귀찮지만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유익을 누릴 수가 있지요. 지금 힘들거나 귀찮은 일이 있으면요. 미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자, 모든 좋은 것은요. 힘들어요. 모든 하찮은 것은요.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힘들어도 지금 해놓으면 유익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것이 유익이 돼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배울 수 있는 기능과 지식을 습득할 때 그걸 습득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필요할 때 쓰임받고요.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모든 귀찮아서 지금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을 때에, 성경을 묵상할 수 있을 때 충분히 많이 해놓아야 나중에 필요할 때 설교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좋은 것은 귀찮음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수하게 되면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늘 그렇습니다. 사서 고생하더라도요.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것을 분명히 알고 함께 고생하며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의 주제 말씀드릴게요. 혹시 큰 유익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귀찮아서 뒤로 미루고 있는 일이 혹시 있습니까? 부모님도 자녀도 그런 일을 얘기해 보고요. 나중에 어떤 유익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격려해서 이 귀찮은 일을 오히려 지금 열심히 감당해서 더 큰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된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